안녕하세요. 달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일인데요. 조금 전에 달래랑 산책 갔다가 와서 다육이들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정말로 고생했는데, 얘들도 그래도 고생해서도 잘들 있어주고 있으니 고맙죠, 그죠? 얼마나 고맙게요, 그죠? 이쪽에 연지군지 좀 봐요. 얘가 원래 쌍두를 가져온 건 애인데, 지금 12도던가? 자구를 엄청나게 잘 빼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분갈이를 해줄까 하다가, 분갈이를 하면 색감이 저기 할것 같아서 안 해주고 있는데, 화분을 큰 데도 옮겨줘야 될까요? 10도가 넘게 돼서 지금 영양분이 조금 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옮겨줄까요? 배반의 장미도 있고요. 미나도 있고요. 아랑도롱, 요 라인. 아랑도롱 색감이 예쁘네요. 아랑도롱 있고요. 레드 한타지아들 이렇게 하나 두개 있네요. 레드 한타지아 얘는 원래 3두에서 하나 이런 머리를 밀어붙더니 9두가 나와갖고 12두가 되었는데, 또 요즘 자구를 많이 내던데요. 저 속에도 보니 자구가 있는데요. 자구를 많이 내는데요. 자구 좀안 내고 거기서 다져지도 괜찮은데 자구를 또 많이 내고 있네요. 요거는 5두. 5두. 얘는 아마 저기 했을 거예요. 꼬집기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고. 여기 로망. 로망도 은근 매력 있어요. 색감이 여름에도, 보랏빛 팥죽 색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뻐요. 우리 집 빨강새는, 파랑새는 빨강새가 언제 될런지. 얘도 물고파 있네. 물고파 있고, 얘도, 엘사도 물고파 있고, 물이 또 고파 있네요. 이렇게 했고, 요쪽에는, 보라고, 보라돌이는 이거, 물을 한번 줘야 되나? 새들새들하네요. 미스홍도 색감을 내고 있고, 아이고야. 아모르 파티도 있고요. 어미야, 라라, 로코코. 로코코도 색감 내는데요. 리틀 잼도 그러고, 루다도 색감을 살살 올리고 있고, 이쪽에는 오팔리나. 오팔리나, 또 색, 분이 포옇게, 쟤는 여름에도 예쁘네요. 분이 포옇게 있고. 아모르파테도 여름에 예쁘죠. 예쁜데 얘는 원래 진짜 예뻤었는데 분갈이를 해갖고 얼굴이 엉망이 됐쁜데 이제 제 얼굴을 찾아가나 봐요. 이렇게 했고 여기가 만델라가 한번 뽑아봐야 되겠어요. 다른 애들은 물 반응을 잘하는데 만델라가 뿌리가 아마 그렇게 썩 좋지가 않나 봐요. 그렇게 물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시원찮게 해요. 이거 이제 왔다, 이것도 예쁘다. 한약 카시오 조금. 레드 다이아몬드고. 엄청 실이 크고 있네. 에코마리. 에코마리도 있고요. 에코마리는 저기 있고. 얘들은 뭐더라? 얘는, 아따, 이런 포도 진짜 탱고. 탱고인데, 이런 포를 새로 하나 붙여야 돼. 이런 포가 새가리 고추만 하네, 진짜. 그죠? 또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거든요. 한이다육님 집에서 우리 집에 왔는데, 이런 표가 새가리 고추만 해서 새로 하나 사 붙여야 되겠고, 요거는 한의다육이면서 온, 뭘로인데, 요거, 저면을 했더니 아주 땡땡해요. 그러니까, 저면 했는데 물을 하는 걸 잘한다. 이러거나, 나는 건강하다. 이 뜻이죠. 저면 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물방울을 안 한다. 물을 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요즘 이제 물을 막 주는 시기잖아요. 물을 막 주는데, 원체 오래 단수했는데 물을 줬는데 물 반응을 안 한다. 이러면 뿌리가 고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딘가 모르게 뿌리가 안 좋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냥 물을 만약에 줬는데 하룻밤이 지나도 반응을 안 한다 이럴 때는 뽑는다고 안 죽으니까요. 뽑아서 이상 없으면 다시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상이 있으면 뿌리 커팅을 해서 다시 뿌리만 내리면 되니까. 다육이는 그 신기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간엽 식물은 뽑아가 뿌리를 싹 잘라갖고 이렇게 놓으면 죽는 애들이 많지만, 이 다육이는 뽑아가 탁 잘라갖고 한 달을 둬도 새뿌리줄 살 내면서 크죠. 그것이 다르죠. 이 간엽서들이나 이런 식물하고보다 다른 게, 그게 이제 다육이는. 희한해. 이 다육이는 어떻게 된 것이요? 뿌리를 잘라가 한 달을 둬도 죽지 않습니다. 아마 식물들 뿌리 자라가 열흘만 둬도 배석 말라가 어디로 가고 없겠죠. 근데 얘들은 이파리 하나 이렇게 떼놔도, 이봐요. 이파리 이거 떼가 하나도 새끼로 치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몇 두인지 모르겠고요.
여기 들 거. 그러고 참 달콤한 총각흙, 어떤 분이 뭐 달콤한 총각흙을 사면 뭐 달기 싫으면 죽는다 했는데, 흙은 다육마음의 기본 자세라면요, 자기 환경 조건을 가장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게그 사람이 고수예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도 정답은 절대 없는 이유가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집집마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베란다라 이런 데 같으면 달콤한 청각 흙을 쓰면은 한 마찰을 한 15kg 정도 섞으면 아주 우짜라대는 거 좋을 거고. 저는 10kg를 섞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노지니까, 노숙이니까. 거기 왜 달콤한 청각 흙을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싸게 가져가서 많이 조금, 다육이 흙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싸게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키로수를 더 늘려서 쓰라. 그래서 흙을 그렇게 강도를 높여 놓은 건데, 밭대기는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몇 번을. 그 흙에다가 맛사 한 포대 정도를 더 섞으면 많은 도움을 된다. 흙이 그러면 엄청나게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다 그랬는데, 그흙 그대로 쓰면은 너무 건강하게 막 크겠죠. 그렇지만 밭대기는 상관없고요. 우리 같이 노숙 이렇게 한 데는 한 포대 딱 섞으니까 30, 거기 20리터가, 거기 달초마혼 거기 30리터가 20리터, 거기에서 마사 10리터 하나 딱 보태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요즘에 다육이 흙이야 심지어 쌀값보다 훨씬 비싸요. 비싸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그렇게 강도를 높여놓고, 여러분 맛사는 싸니까, 그러고 맛사면 한 포대방에 만원 남짓인데 싸니까 섞어 쓰라. 내가 그거 주면 배로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요거 달콤한 청각의 흙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 아이들을 언제 옮겼냐 하면, 제 실방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온이 36도, 체감온도 40도가 넘을 때이 아이들을 심었어요. 심어 놓고 또 바로 물 줬어요. 바로 물까지 줬거든요. 마이라이프님이 이거 심어놓고 언제 물 줍니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오늘 바로 물줄 겁니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쪽에 또요, 이 아이들은 사실상은 시래기 옆에 있어갖고, 이두 꼬물이들이요, 시래기 옆에 있어갖고 사실상은 뿌리도 고사가 많이 되고요. 시래기 옆에 있기 때문에 전화기가 열받아서 화면이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데, 요 아이들은 사실상은 요것도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요두 개를 시래기 있는데, 여기 놓을 장소가 없어서 시래기 있는 데다 놔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시래기 있는 그 열기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뭐 거의 못 줬어요. 한 달에 뭐한 2, 3주에 가서 물 한번 겨우 줄까 말까 이렇게 해갖고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뽑아 보니까 뿌리가 고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살까 어쩔까 해서 심어놨는데, 어머야 세상에, 이렇게 반들거리고 잘 크고 있어요. 요 달콤한 총각흙에다가 마사 10kg를 섞어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해놨는데, 그 마사를 왜 10kg를 쓰냐 하면, 그 달콤한 총각흙이 50대 50이거든요. 상토가 50대 50인데, 배합토가 그 50대를 왜 그렇게 그러면 강하게 썼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육이 흙값이 쌀값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성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마사는 인터넷에 사면 싸니까 사서 섞으시오, 이런 뜻으로 그렇게 그 개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기다가 10kg를 딱 섞어서 썼더니, 어머야 요 아이들요, 그 삼복대에도 세상에 저렇게, 어머야 세상에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사실상은 이렇게 잘 커질 줄은 몰랐어요. 왜? 그 삼복도에 그 여름에 뿌리도 제대로 없는 거를 여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뭐 가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서 심어놓고, 물은 아마 두세 번 줬을 거예요. 빨대 조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를 저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빨대 조르 있거든요. 다이소 가면은 이거 여기 있네. 이거 다이소 가면은 2,000원뿐이 아닌 데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갖고 물을 요렇게 요렇게 줬고, 줘서 한두번 줬을 거예요. 두번 줬는데 요렇게 예쁘게 클줄 몰랐어요. 저도 신기반기해요. 그래서 요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 아이시 그린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다육이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 이러죠. 그럼 어떻게? 눈으로 봐서는 뭐 이거나 똑같은데요. 근데 실질상은 얘는 땅땅해요. 근데 얘는 물달라해요. 그걸 모르잖아. 우리가 이렇게 딱 손끝으로 그렇다고 막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끝으로 한번 딱 대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물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물 주면 되고요. 얘는 보기도 딱딱하지만 만져도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물안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물 주는 방법도 다육이마다 조금 틀리게 줘요. 그러니까 다육이 실패 확률이 좀 덜하죠. 자, 아이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은 햇살이 뜨겁기는 한데 그래도 가을 느낌 뜨거운 거 있잖아요. 하늘이 높으면서 가을 느낌 뜨거운 거라서 이 아이들도 그래도 살겠다 싶을 것 같아요. 왠지 있잖아요. 어미야 살겠다 싶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일요일 오늘 또 보내면 또 월요일 오겠죠. 여러분 그래도 많이 날씨가 누그러져서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한 주를 갖다가 신나게 사는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